뭘 좋아? 평일에는 여기서 지내고 주말에는 진우 씨네로 가고 그러자며? 진우는 그 반대로 하자 그러잖아 지금. 그럼 주말에는 여기서? 아, 그렇다니까. 그것도 괜찮네 엄마. 어쨌든 왔다 갔다 하잖아. 아우 어쩜 진우나 너나 똑같은 답답이니.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그 집 양반을 만나야겠어. 그냥 진우 씨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분이 너한테 직접 약속한 일이잖아. 어른이 한 약속인데 다짐을 받아놔야지. 난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아버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말어 엄마. 그 양반 기분만 중요해? 네 엄마 기분은 아주 바닥이야 이거사. 수틀리면 결혼이고 뭐고 다 뒤집을 줄 알아. 내가 그런다고 겁낼 줄 알아? 그럼 약혼식은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중 부담이 돼서요. 그래요. 그건 아주 잘한 일이다. 아이고, 이제 날만 잡으면 되겠네. 예, 채원이 사주 받아온겨? 사주요? 그건 왜요? 아이고, 결혼 날짜 잡으려면 사주를 넣어야 할 거 아니요. 물어볼게요. 피곤하대. 얼른 들어가 쉬어라. 예, 아버지. 아니, 저기 채원 씨 어머님이 집에 들어와 살라는 말씀하시죠? 제 생각은 변함 없어요, 제수 씨. 그럼요. 그러셔야죠. 자, 그럼 한연구원이 진행해왔던 직영장 관리는 차대리가 맡아주세요. 한 과장님은 왜 빠지는 거죠? 그동안 신제품이 부진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들 보세요. 예. 네. 아, 참. 안지성 씨는 잠깐 나왔고요. 아, 네, 선생님. 아무래도 한 과장이 모종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게 뭔데요? 내가 알 수가 있나. 경영 수업 중이니 뭔가 한 건 하려나 보지. 그게 뭘까? 이거 빵이죠? 냄새 너무 좋다. 출출한데 한 개만 주세요. 아, 어쩌나. 이거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데. 신제품인가 보죠? 취직하고 품평에 쓸게요. 아직 그럴 단계 아니에요. 뭔가 비장의 제품 같은데요. 내척은 못 속입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가세요. 그동안 재성 씨가 제품 개발 시대 우리밀 농장 연결해 왔죠. 네, 본부장님.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밀을 전량 확보할 생각이니까 내일 농장주와 미팅 잡아두세요. 생산량 전부요? 아니, 그 많은 걸 왜... 일단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팀원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죠? 민혁 씨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해 알고 계신가요? 프로젝트란? 그게 뭐죠? 신제품에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극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차대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절 직영점으로 빼냈어요. 실장님도 모르고 계신 걸 보니 민혁 씨와 채원이가 경영권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제품이 획기적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넘겨드릴 테니 실장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에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내가 차대리하고 손을 잡을 이유가 뭐죠? 제가 실장님에 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잊으셨나요? 전 언제든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젊은 아가씨가 험한 일을 하려고 하면 되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한미당의 며느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쉬운 일 아니었다는 거 아실 텐데요. 결국 좌절했잖아. 실장님도 회장님 직무대행에서 실패하셨죠? 그대로 무너지실 건가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갖고 와요. 그 다음.